다음은 생생한 활력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민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아, 지금 이곳에 가면 아주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임진강에 가면요. 지금 넘쳐나는 이것은요. 요맘때가 딱 제철인데요. 그런데 이게 꽃게보다 살이 꽉 찼고 힘이 세거든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못생겼지만 맛은 최고인 그것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조용한 임진강에 난데없이 개석거라! 개석거라! 개났어! 개났어! 어디 가세요? 개?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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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잡아야지! 도둑 잡아야 돼! 가야 도둑! 가! 빨리 가야 돼! 아니 무슨 도둑인데요? 밥도둑 이 사람아! 밥도둑! 밥도둑이요? 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밥도둑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다는 이 밥도둑! 임진강 참깨를 한번 만나보시죠. 민물에서 나는. 그렇죠. 지륵같이 어두운 임진강을 비추는 저 빛들. 아니, 도대체 강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시간이 거의 자정이 가까운데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신다고요? 어머, 참깨를 한밤중에 잡는다고요? 그것도 손전등 하나 달랑 들고요? 에이, 뭐 잡기는커녕 물속에 있는 참깨가 보이기나 할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휴, 그때 물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 보이시죠? 어허, 개 나왔다! 오, 맞네요. 진짜인가? 개 나왔다는 소리에 바로 낚아채는 아주머니. 이 밤에 적외선 안경이라도 사용하듯이 무서운 기세로 참깨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냉큼냉큼 잡으시네. 그렇죠. 얼마나 잡을까요? 오, 바닥에 그냥 너무 많아요. 이거 방금 잡으신 거예요? 잘 많이 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개 많아요. 여기 봐요, 또 있잖아. 야간 참깨 사냥에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 바로 손전등과 장화인데요. 밤에 잡으러 나오신 거예요? 네, 밤에 야행성에서 많이 나와요. 야행성인 참깨는 밤에 활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임진강 물속을 들여다보니 저렇게 활발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네. 자, 그때 저쪽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들. 아유, 저분들은 또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러다 참깨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잡아가시면. 그렇죠. 지금은 뜸한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한 프라시만 한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갖고.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른 지역에? 다 동네 사람들이죠, 뭐. 자, 임진강 참깨 풍년에 주민들 낮밤까지 바뀌었으니 임진강 참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저 잡을 때 재밌겠어요? 그럼요. 잡은 참깨로 즉석 잔치에 들어갑니다. 특수 냄비에 양동이까지 등장하고. 자, 기대하시라. 이름하여 참깨 백숙. 참깨와 달걀의 절묘한 만남. 아삭하고 노란 장으로 속 꽉 찬 참깨와 통통하고 쫄깃한 백숙의 그 맛. 이럴 때는 그냥 뜯어줘야죠. 게다가 이 기름기가 닭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아주 쫄깃쫄깃해요. 닭이. 고소한 참깨와 쫀득한 육질의 맛. 참깨잡이가 어느새 초가을 피서가 돼버렸습니다. 아삭아삭 편해요. 동네 주민들 잠 못 자게 하는 이 참깨. 도대체 임진강에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아유, 제가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임진강의 밥도둑 모두 잡으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물속의 사냥꾼 통발이 잡아올린 첫 번째 참깨. 민물 참깨는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저렇게 통발로 잡는데요. 이어서 올라오는 저 통발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야, 진짜 많이 잡혔네요. 이게 웬 말이야? 통발 안이 재집인 양 고약한 성질 그대로 돌아다니는 이 녀석들. 자, 수족관과 배 안에 이미 참깨 천국이 됐습니다. 아유, 배 위에서도 참깨들 이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때 제 특기를 살려서 구멍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녀석이 있었으니. 네. 아,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일단 후퇴,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녀석. 아유, 바쁩니다. 바빠. 바쁘죠. 빠진다, 참깨 빠진다. 살려.
이건 괜찮네요. 다 거두면 몇 마리나 잡힐 때가 제일 많이 잡힐 때예요? 많이 잡힐 때는 한 2,000마리. 하루에요? 2,000마리요? 2,000마리? 그렇게 많이요? 네. 제철 맞아 통통하게 살오른 참깨가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분들 때문이라는데요. 이분들 누굴까요? 고무보트와 장비 갖추고 임진강을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임진강 수질은 나에게 맡겨라. 지역 발전 위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저렇게 폐기물과 불법 장비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자, 통발이 저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물뿐만 아니라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썩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해요. 자, 저렇게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고무보트가 넘칠 정도로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면 근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가 있는지 애들이 궁금했어요. 많이 내려오죠. 저기에서. 그리고 깨끗하고 물도 많이 깨끗해지고 개들도 많이 내려오고. 애쓰시네요. 네. 깨끗한 수질에 다시 많아진 참깨가 연촌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합니다. 딱 이맘때 속 꽉 찬 참깨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저렇게 주문이 밀려드는데요. 이거를 무게에 따라 나눕니다. 전국으로 갈 참깨 살아있는 그대로 망에 저렇게 넣어서 얼음을 두 개만 달랑 넣어줍니다. 자, 얼음 두 개 얹을 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뭐 신천하게 갑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저 걱정이 살짝 네. 됐습니다. 저렇게 얼음 두 개 얹고 나더니 그냥 바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아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뭐 물이나 산소 같은 거 안 넣으세요? 참게 정말 괜찮아요? 저렇게 해서 보내면은 죽을까 봐 걱정되시죠? 네. 네. 만약에 이게 뭐 도착했을 때 한 마리라도 죽는다면은 저희 돈 안 받습니다. 아유, 저렇게 장담을 하시다니 그 말 책임지시나요? 과연 저 참깨들 전국 각지로 살아서 갈 수 있을지. 자, 이것도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게 도착한 참깨. 괜찮을까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참깨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하셨다는데, 아유, 과연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 살아있네. 어머,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오, 움직이네요. 아유, 진짜 막 잡은 것 같아서 살아 나오네요. 네. 기어나오네. 안큐만. 참깨가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꽃게보다 개거품이 많아서 꼭 공기 호흡만으로 이틀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참깨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당연히 게장 아니겠습니까? 게장?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 게장 담그는 거를 보실 텐데요. 이곳에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진 게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범하게 만들어진 게장의 속살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살이 오르다 못해 터질 듯한 저 장. 네. 간장과 장의 깊은 맛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 작지만 꽉 찬 장으로 승부하는 임진강 참깨 매력에 푹 빠진 이분들. 서울서 일부러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냥 아찔하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자,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네. 한번 보시죠. 임진강에서 나는 계기 때문에 예, 자연산 그대로 아주 맛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맛이 좋다는 그 맛의 비법,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 살아있는 게를 항아리에 넣고 1차로 그냥 일반 간장을 넣습니다. 그렇게 게가 간장에 배일 만큼 기다리는데요. 자, 한 3일 정도 기다리면 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힘이 얼마나 센지 밖으로 막 기어나오는데요. 3일 후에 그 간장을 끓여주는데요. 양파와 정종을 함께 넣어주고 다시 한번 푹 우려내면 그 진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진국 이제 다시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넣은 후에는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무려 1년이나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1년이면 숙성해야 돼요? 네,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임진강 게장이죠. 오랜 정성과 공을 들인 임진강 게장. 속이 얼마나 꽉 찼는지 과연 명물 소리 들을만합니다. 예, 그러네요. 참, 아까 그 밥도둑 잡으러 간다는 그 아주머니 잡으셨을까요? 잡았다! 밥도둑 잡았다!
네. 세고의 명성 자랑하는 만큼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해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최고의 밥도둑. 예. 입맛 당기는 요즘 속이 꽉 찬 임진강 참깨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유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꽉 찼네요, 정말. 참깨. 임진강 참깨가 최고야, 최고! 침 나오네요. 네. 정말 많이 잡히네요. 예, 참깨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깨는요, 날로 먹으면 폐디스토마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간장게장으로 담가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방법이 좋을 듯한데요. 간장게장, 참깨 많이 드세요. 예. 네, 잘 봤습니다.